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야 할지, 지문을 먼저 보고 독해를 해야 할지, 뒷부분부터 풀지, 앞부분부터 풀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이런 모든 행위가 바로 합격 확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한정된 인원과 제한 시간이 있는 시험에서는 공부만 한다고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꼼꼼히 보면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공시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 긴장을 많이 하여 집중력이 감소해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보지 못해 남은 문제들을 찍었다면 이 공시생 합격할까요? 대개 공무원을 준비하실 때 학원과 강사님을 알아보셨을 거고 독학하시는 분들도 유명한 책, 잘 나가는 교재를 알아보셨을 겁니다. 즉, 전국 어느 공시생이나 사실 비슷한 학원, 강사,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 공부가 아닌 시험을 위한 한정된 범위에서의 공부, 특히 암기 과목에서 누군가 특출나게 월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도달하는 소위 합격권에서 결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권 안에 들어왔다고 모두가 붙는 것은 아니겠죠. 그 안에서도 순위를 매겨 한정된 인원을 맞추는 게 시험이니까요. 즉, 여기서부턴 1%라도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합격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본인만의 합격 확률 높이는 방법 혹은 습관이 있었을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험 전에 하는 행위처럼 말이죠. 생각보다 많은 공시생 분들이 공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대도 연습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이 다가온 지금은 자신의 모든 생활 패턴을 시험장으로 기준을 잡고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항상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시험 당일 기상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연습을 하셔야 하고 아침에 무언가 섭취하면 배탈이 나는 분들은 시험 당일에 섭취하지 않으시거나 시험 때 초콜릿을 꼭 먹어야 하시는 분들은 미리 아침마다 초콜릿을 드시면서 탈나지 않도록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30분도 앉아있지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 시험 시간에 맞춰 앉아있는 연습을 하셔야 할 것이고 길을 헤매시는 분들은 미리 시험장을 가보시거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즉, 시험장 당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모든 상황을 준비하시고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로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시험장에서 푼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실전에서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모의 연습하셔야 본 시험에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시생 여러분, 주변에서 공무원 시험은 쉽다. 1, 2년 준비해서 안 되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머리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에 휩쓸리지도, 그리고 방심하지도 마세요. 공무원 시험 어렵습니다. 여러분, 미친 듯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붙는 시험이에요. 왜 나는 안 되지? 합격생 얘기 들어보면 나처럼 공부에 시간도 안 썼고, 어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자꾸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난왜그 사람보다 훨씬 더한것 같은데도 떨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 어느 순간 드실 텐데, 한달뒤 합격하시는 분들은 그때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합격하기 전과 후에 시험을 바라보는 시각,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필기를 붙어본 경험을 하는 순간,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기에 그렇게 쉽게 말을 할수 있는 거지 본인이 붙어보기 전까지는 그냥 엄청 어려운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 방심하지도 그리고 주변에 휩쓸리지도 마시고 그럴 시간에 옆 사람보다 1%라도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시험장에 자신을 맞추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1%의 확률이 여러분들에게 합격이란 선물을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